한국 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에 관한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서 사실 경사연 그동안 역할 많이 했고 오늘 이 자리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의 꽃피는 싱크탱크로서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다하는 가운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학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정부가 주도를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개입을 하고 규제를 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통 이 뿌리 깊은 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인데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우리 국민이나 우리 국가에서는 현재 국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나 복지를 위해서 상당 부분 지출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에 맞는 국민 부담의 증가가 향후에는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현재의 기업이 사람을 더 뽑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이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기업이 사람을 안 뽑은 거예요. 이 청년들한테 다른 나라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규모에 따라서 임금이 증가하는데 우리는 이제 천인 초과 사업장, 초대형 사업장에 종사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임금이 이렇게 점프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은행 위기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해서 그 자본적 정성 등 기존의 감독 기준을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이런 그 금융위기를 예방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9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된 것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의 직접적인 원인은 됐지만 사실 그 시점이 바로 일본에서도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공사연금 모두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공사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급여의 적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 구조의 경직화, 이제 의무 지출성 경비가 이제 이미 작년에 50%가 넘었거든요. 비중이 넘고 이제 2070년 되면 72%가 될 텐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거의 한 7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이 많은 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지원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기업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마저도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는 걸 보면은 이제 개혁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다는 게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포퓰리즘이 정치 기반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결국 정치력이 정부가 없이는 이 모든 갈등과 제도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 개혁을 속도감 있게 가져갈 수가 없고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내심이 가장 필요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